이제 우리가 아기도 생기고 이제 근데 저희가 방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저 방이 취미 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건이 너무 중문한 방으로 모여 있으니까 저 방 자체를 쓸 수가 없고 창고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취미 방이 물건들이 퍼센테이지 따지면 누가 더 많아요 물건 거기에? 저기는 거의 싹 다 재준 오빠. 이렇게 보니까 전 정말 부러운 게 취미 정말 많은 것 정말 같아요. 정말 많아요. 뭐 아니 그 아니 솔직히 그 재준 너무 부러워. 아니 취미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취미 얘기할 때마다 눈이 가리네. 아니 부러워서. 애들이 있으면 또 힘들잖아. 아니 이거 그럼. 정말 정말 부러워. 이런 신발 박스 아예 안 듣는 게 한 세, 네 개 넘더라고. 괜찮아요? 아니 그냥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, 내게 출산해야 될 것 같아 지금.